2023년 2월 13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 남일대 해수욕장. 오랜만에 이곳에 볼락 탐사를 오게 되었다. 오늘도 늘 함께하는 자반나 피싱 PD의 자반나님과 함께 동출, 선수입장, 촬영 전 네다섯 번의 캐스팅에서 기준치가 되는 볼락 두 마리를 올리고 촬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카메라를 세우면 이놈의 볼락들이 귀신같이 눈치를 까고 안 잡혀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안 잡히는 그 와중에서 간간이 잡혀주리라고 믿고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채비는 노미스 지그헤드 2g의 아지밀크 스트리머 2.0엄을 사용 중. 캐스팅한 곳에는 수중에 커다란 물밭이 형성되어 있다. 거기서 두 마리를 잡아낸 상황인데, 또 거기서 입질이 들어올 것이다. 기트, 같은 지점에서 또 들어온 입질. 힘쓰는 것을 보니 이 녀석 또한 젖볼락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자 넘기는 어마무시한 놈도 아니고. 사이즈가 낚아올렸을 때 사람 딱 기분 좋게 만드는 사이즈. 부담 없이 만족감을 주는 착한 사이즈인 것이다. 이런 녀석을 방생한다는 것은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인 것이다. 자연계에서 볼락에 생태 유지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사이즈는 키리킵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노리고 있는 중이다. 기트, 또 내게 걸려든 볼락. 오늘 볼락 포인트 제대로 찾은 것인가. 연속 두 번째로 볼락을 잡아 올리고 있으니 말이다. 비슷한 사이즈의 볼락. 한 파이 후 삼천포의 볼락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조금씩 삼천포 볼락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인가. 그러나 아직은 모른다. 이놈의 볼락 쪽과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니 말이다. 자리를 약간 이동해 볼락을 노려본다. 현재 물이 빠지고 있는지라 여기는 수심이 얕아 미끌림이 많다. 그리고 볼락의 입질도 없어 또다시 자리를 이동해 탐사를 해보는데, 여기도 입질이 없기는 매한가지. 포인트 내에서 몇 발 이동하지 않았는데 이렇게나 조과의 차이를 보인단 말인가. 입질 들어왔다. 그러나 놓치고야 말았다. 작은 녀석의 입질이었다. 다시 입질 좋았던 자리로 돌아와 볼락을 노려본다. 같은 포인트인데 어디는 볼락이 있고 어디는 볼락이 없고. 하긴 같은 단지 내 아파트도 몇 층이냐 몇 동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이듯이 같은 포인트에 몇 발자국 사이에서도 조건은 분명 다를 것이니 말이다. 기트, 돌고 돌아 다시 돌아와 입질을 받았다. 이번 녀석은 씨알이 작다. 드디어 올라온 오늘 첫 젖볼락. 이 녀석은 방생한다. 그리곤 이 바다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한 후 그때 잡아서 힙을 할 것이다. 입질이 사라져버렸다. 갑자기 왜 이러나 이거. 글쎄 물이 빠져서 그런가. 괜히 자리 이동한다면서 싸돌아다닌 것인가. 씨알 좋은 볼락 올라올 때 자리를 지킬 것을 그랬다. 카메라 위치를 바꾸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안 싸 돌아다니고 한 곳에서만 낚시를 해보기로 한다. 현재 첫 볼락을 잡은 후 10분 넘게 입질이 없는 중이다. 그래도 기회는 또 올 것이라고 믿는다. 기트, 다행히 예상대로 기회는 또 찾아오고야 만 것이다.
힙이 가능한 녀석일 듯하다. 서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 힙 가능, 식용 가능한 녀석이 잡혀주었다. 자리 한번 잘못 이동하고 애썼다. 다른 포인트는 모르겠으나 오늘 날씨가 무지 좋은 날이다. 바람도 부는 둥 많은 둥에 거기다 파도도 없으니 말이다. 봄이 느껴지는 밤이다. 그러나 날씨만 좋았지 또 찾아온 볼락들의 침묵. 모든 상황이 협조적인데 볼락들만 낚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대로 낚시가 끝나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는데 반복되는 캐스팅과 리트리버. 이번 캐스팅을 마지막으로 낚시를 접어야 될 듯하다. 마지막 본신을 다하여 날리는 캐스팅. 오늘 캐스팅한 것 중에 가장 잘된 캐스팅인 듯 싶다. 왼손은 거들었을 뿐 훌륭하게 채비를 날린 것이다. 캐스팅은 캐스팅이고 그러나 저러나 한 마리 마지막을 잡고 철수해야 될 텐데 초집중해서 낚시에 임한다. 맹인무사 자토이치처럼 눈에 의존하지 않고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해 미약한 어신도 놓치지 않고 캐치해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말짱꽝이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그만. 짐 싸자, 짐 싸. 짐 싸는 중 자반나님께 들어온 어신. 굉장한 걸 잡으신 모양이다. 로드의 휨새가 예사롭지가 않다. 저쪽에서 올라갔어. 우와, 우와, 보이고. 올라기가 선베이지. 씨알 좋은 소음뱅이를 철수 전에 잡아내신다. 이걸로써 오늘 낚시는 진짜로 종료한다. 감사합니다.